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치차론과 과카몰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차론은 원래 돼지 껍데기를 튀겨 먹는 멕시코 음식인데, 틱톡에서 고기를 통으로 튀겨서 과카몰레랑 찍어 먹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었습니다.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바삭할 것 같아서 소리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, 참피디님이 먼저 도전하신 영상을 보니까 기름이 거의 폭탄 수준으로 튀어서 아,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, 이번에 육식맨님께서 기름이 안 튀면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. 그래서 드디어 도전해봤습니다. 저도 수입산 오겹살을 해동시켜서 2cm 두께로 썰어줬고요. 돼지 잡내를 없애기 위해 월계수잎, 통후추, 마늘 3알을 넣고 삶아줬습니다. 그리고 온도가 낮은 기름에서 1시간 반 동안 튀기며 수분을 날려준 뒤 다시 높은 온도에서 튀겨줬는데 진짜로 기름이 하나도 안 튀더라고요. 약간의 유증기가 있는 정도? 그래서 청소할 게 없었습니다. 혹시 치차론을 만들어 드시고 싶으시다면 육식맨님 레시피 강추합니다. 와, 여기 기름에 닿으면서 이 팝콘처럼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껍데기 보이시나요? 진짜 바삭할 것 같은데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. 아 참,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기름의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온도계가 꼭 필요하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세요. 그리고 과카몰레는 아보카도를 자른 뒤 속살을 파내서 으깨주면 되는데, 숟가락으로는 으깨는 게 잘 안 돼서 장갑을 끼고 주먹으로 퍽퍽 때리니까 바로 으깨지더라고요. 저만의 꿀팁입니다. 여기에 고수도 썰어서 넣어주고, 양파도 썰어주고, 토마토도 썰어서 넣어준 뒤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. 아참, 라임도 넣어주시고 소금, 후추로 간도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와, 뭔가 그럴듯하고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재료 준비부터 만드는 데까지 5시간은 걸린 것 같은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맛일지 너무 궁금하네요.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치차론 먼저. 진짜 삼겹살 과자다, 과자. 와, 이게 살결 보이세요? 이게 진짜 수분기가 쫙 날아가가지고 위에는 막 엄청 고소한 막 바삭바삭한 그런 튀김 먹는 느낌이고, 밑에는 엄청 툭툭 잘 끊기는 육포 같은 거 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이제 식감이 훨씬, 육포는 약간 질기다면 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약간 턱턱턱 고기가. 와, 그럼 과카몰레 찍어 먹어볼게요. 둘이 맛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? 얘는 할라피뇨가 들어가고, 얘는 할라피뇨가 안 들어가고 고수가 들어가서, 얘는 향으로 승부 보고, 얘는 약간 매콤하면서 칼칼하면서 다른 느낌은 또 비슷해요. 그래서 나는 얘 만들어 먹기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얘를 사신 다음에 고수를 좀 썰어서 넣어 드시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?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근데 얘네가 문제가 아니었어. 얘가 문제였다, 치차론. 야,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. 제가 해보니까 기름의 온도가 진짜 중요하더라. 제가 115도, 막 117도 여기서 이제 한 3, 40분을 했거든요. 그러면 안 되고 처음부터 120도를 향해서 쭉 올려야 돼. 그래서 120도에서 125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 안에 있어야 이제 얘네가 이렇게 좀 바짝 마르면서 껍데기에 있는 수분들이 더 이렇게 좀 잘 날아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냥 육식맨님의 슈퍼 크리스피 통삼겹 드세요. 그게 훨씬 간단한 것 같습니다. 불닭이랑도 한번 먹어볼게요. 짠!
야, 부작이네. 근데 얘도 삼겹살을 기름에 오랫동안 막 넣고 튀겨서 그런지 불닭이랑 같이 먹는데도 김치가 자꾸 생각난다. 자꾸 이럴 때는 알코올로 날려볼까? 블랙라벨. 짠! 야, 근데 먹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통대창이 낫지 않나. 짠! 잘 먹었습니다. 제 입맛에는 슈퍼 크리스피 통삼겹이 한 10배 정도 더 맛있고요. 이거는 사실 막 음식처럼 먹을 건 아닌 것 같고 맥주 한잔 하면서 아마 한 두세 명에서 요거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이렇게 잘라서 안주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과카몰레는 치차론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차라리 그냥 어디 샐러드나 이런데 그냥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원래 치차론이 껍질을 튀겨 먹는 건데 껍질만 튀겨 먹은 게 이유가 있다. 그러면 껍데기만 먹어볼까? 불닭볶음면이 더 필요해.